땡큐. 네, 날이 추워서 다들 고생을 하실 텐데요. 사실 네. 이맘때 아이들은 제일 신이 납니다. 왜냐면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다들 어디로 데리고 놀러가나 고민을 하실 텐데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동물원. 맞습니다.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네. 쉽지만 꼭 한 번은 교육 때문에라도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의뢰인은요, 이 동물원 때문에 의뢰인 K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만나보시죠. 특별한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뢰인을 만난 곳은 한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의 대표인 의뢰인은 지난해부터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동물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는데. 뭔가 체구가 작죠? 애들이 아파 좀 보여요. 네, 아파 보이죠? 털이 왜 저래? 동물들이 사실상 갈 곳도 없고 국가적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 관리자들이 가서 복지 조건이 열악한 곳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진 공간, 좁은 우리 속에 갇혀 굶주리고 있는 동물들을 찾아가 봤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 테마파크. 방학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썰렁한 내부. 1996년 동물원과 함께 개장 후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현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산하네요, 한산. 수영장과 눈썰매장 등 계절 체육 시설로 근근히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작동을 멈춘 놀이기구처럼 시간이 멈춘 또 한 곳. 바로 동물원이다. 전체 반 이상이 비어있는 우리들. 개장 당시 760여 마리에 달했던 진귀한 동물들. 그러나 현재는 100여 마리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빈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토끼와 닭 등의 가축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원의 환경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텅 빈 우리 안, 볕지 판단에 의지한 너구리부터 언제부터인지 망가져버린 식수대를 바라보기만 하는 당나귀. 제대로 된 사육사가 없는 탓에 위생 상태 또한 불량했다. 그럼 안 되는데. 좋을 리가 없겠네요. 먹이 역시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료가 전부라는데. 애들 너무 불쌍하다. 그나마 유럽 불곰은 관할 시에서 지원해주는 닭고기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 뭔가 기운 없어 보이네. 그러나 먹이가 충분치 않아서인지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데. 얼마 전 동물보호단체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 영상 속에서 불곰은 자신이 먹은 것을 토해서 다시 먹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는 극도의 허기를 표현하는 것이라는데. 이야, 방법이 없을까요? 재정 악화로 인해 불곰 같은 대형 육식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동물원은 지난 12월 불곰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불곰을 받아주겠다는 단체는 나타나질 않고 있다. 야, 큰일이네. 아니, 다른 동물원이라도 좀. 유럽 불곰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육 환경은커녕 당장의 굶주림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애들 털 색깔이 어두워요. 네. 동물원의 이런 상황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6년 전에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열흘 동안 식수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뿐만이 아니다. 영양 결핍으로 인해 피부병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동물들도 다수 관찰되고 있다는데. 힘이 없어요, 지금. 아이고. 예, 상태가 네. 매우 안 좋네요. 동물보호단체들이 간혹 신선한 먹이를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달게 당근을 먹는 당나귀. 그런데 이빨이 이상했다. 썩을 대로 썩어 까맣게 변한 이빨. 채소를 씹는 것도 힘겨운 상황. 이대로라면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참. 이가 저 정도인데. 어쩌냐.